와. 야, 안녕하세요. 스프링 배치로 발표 준비한 라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에 배치를 도입하면서 공부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듣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집단이나 한 회부 일괄처리를 위해 함께 묶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보면 개발자가 정의한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치를 적용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출 데이터를 이용한 일매출 집계, 그리고 매우 큰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금 결정, 이런 등등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도메인을 주로 다뤄보지 못해서 잘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이 다뤄볼 만한 그런 도메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웹크롤러의 배치를 적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대용량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크롤링을 해야 하고, 사용자의 접속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이 크롤링을 시도하기 위해서 배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디엄에서 매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구독을 신청한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전송하고, 메일을 전송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정보를 열람하는 등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상황은 일정 주기로 실행을 해야 할 때와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 보통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수행하면은 다른 작업들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배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따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조졸뚜님 블로그를 보면은 배치 애플리케이션의 조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야 되고,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작업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이럴 때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빼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배치와 스케줄러를 비교하는 것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배치의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배치가 있고, 스케줄러의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허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스케줄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스케줄링이란 매 시간,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배치의 공식 문서를 보면은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목적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이고요. 배치 프레임워크에서는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배치를 도와주는 보완제 역할로서 어떤 대용량 작업을 일정 주기에 맞춰서 실행해야 할 때, 그럴 때 스케줄러를 도입해서 배치와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도메인입니다. 배치 작업은 잡이라고 말을 하고, 이 잡을 실행하기 위한 잡 런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잡은 여러 개의 스텝으로 구성될 수 있고, 스텝은 아이템 리더, 아이템 프로세서, 아이템 라이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 런처와 잡 스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잡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레포지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먼저 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잡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 잡 내부의 스텝을 정의하고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잡은 여러 개의 잡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실행한 잡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잡을 오늘 실행할 수 있고, 어제 실행할 수 있고, 그저께 실행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실행한 날짜가 잡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잡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잡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잡 인스턴스들은 그 실행한 결과를 잡 익스큐션이라는 객체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잡 인스턴스에 대해 새로운 실행을 하면은 새로운 잡 익스큐션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배치 작업에 대한 결과를 갖는 잡 익스큐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배치 스테이터스와 엑시 스테이터스라는 두 가지 상태를 갖는데요. 배치 스테이터스는 실행 상태를 나타내고, 엑시 스테이터스는 실행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패한 거에 대한 코드를 봤을 때 페일이 나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실패했는지 알 수 있고,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코드가 나왔을 때는 왜 실행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인데요. 잡은 하나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텝은 이 스텝 실행 결과라는 스텝 익스큐션을 갖는데 이것 역시 잡 익스큐션의 하위로 여러 그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살펴보면 스텝은 배치 작업의 독립적이고 순차적인 단계를 캡슐하는 도메인 객체고 모든 잡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재량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순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스텝 익스큐션은 또 두 가지 상태를 갖는데 스테이터스는 실행 상태고 엑시 스테이터스는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잡 익스큐션만 다르게 리드 카운트, 라이트 카운트 뭐 이런 것들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스텝이 실행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잡과 스텝의 구현을 위한 CRUD 작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던 잡 익스큐션과 스텝 익스큐션이 갖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잡 런처 같은 경우에는 잡을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그 개발자가 프레임워크에게 제공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프링 배치를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메타데이터를 직접 개발자가 구현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인데요. 아이템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치에 그 정의한 작업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한 로우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은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아이템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이템 리더 같은 경우는 스텝에서 그 아이템 하나씩 읽어오는 기능을 하는 객체고 모든 항목이 소진된 경우에 널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라이터는 이 가져온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떤 출력 항목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여기서 정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프로세서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담당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널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널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옵셔널로 어떤 객체를 한 번 더 감싸는 이런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스프링 배치를 이용해서 한번 배치 작업을 만들어 볼 텐데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 런처나 잡 레포지토리 구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잡과 스텝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서 좀 더 개발자가 생각한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스텝으로 구성되고 스텝은 태스클릿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태스클릿은 익명 태스클릿과 청크 오리엔티드 태스클릿으로 나눠지는데요. 스프링 배치를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좀 더 청크 오리엔티드 태스클릿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스텝에서 아이템 리더와 아이템 프로세서 에 대한 작업을 청크 단위로 먼저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청크가 뭐냐면은 각 커밋 사이에 처리될 로우, 즉 아이템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 시 청크만큼 커밋을 하게 되고 만약 실패를 하게 됐다라면 이 청크만큼 다시 롤백을 하게 됩니다. 라이터에서는 이제 리더와 프로세서가 처리한 아이템을 청크 단위만큼 쌓아줬을 때 이 청크를 한 번에 라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바 코드로 이걸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 커밋 인터벌이 지금 그 청크 사이즈인데 먼저 그만큼 리드와 프로세스 과정을 진행한 후에 청크 사이즈만큼 이 아이템이 쌓였다면 라이트를 한 번에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 리더는 커서와 페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커서와 페이징의 차이를 보면은 커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계속 유지한 채 아이템을 하나씩 뽑아오는 그런 작업이고요. 페이징은 한 번 커넥션을 할 때 정의한 페이지 사이즈만큼 아이템을 한 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리더 중에서 특히 페이징 관련된 아이템 리더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메모리의 페이지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이 페이지 사이즈를 청크 사이즈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크를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리드 프로세스, 리드 프로세서, 청크만큼 데이터가 쌓이면 라이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 JPA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청크 사이즈가 페이지 사이즈보다 더 크게 설정을 했을 때 문제점은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여러 번 조회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한번 그 페이지 사이즈만큼 가져오게 되는데 청크 사이즈가 더 크다면 라이트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다시 메모리에 또 청크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개체에서 제공하는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 클래스의 주석을 보게 되면 페이지 사이즈랑 그 청크 사이즈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주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라이터는 청크 단위만큼 한 번에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청크 단위만큼의 아이템이 쌓여있는 리스트를 받아서 라이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프로세서는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에서 선택적으로 구성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필터링하는 역할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을 라이터에서도 구현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프로세서에 이 역할을 준다면 비즈니스 코드가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유지 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처리를 실패했다면 널을 반환해서 라이터에는 그 실패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배치를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잡에서 여러 가지의 스텝을 정의했을 때 순차적으로 그 스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작업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 순서를 마찬가지로 조건 분기문을 이용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스텝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스텝 A에서 실패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스텝 B를 실행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스텝 C를 실행하라 라는 이런 조건 분기를 정의한 그 코드입니다. 아까 전에 배치 스테이터스랑 애쉬 스테이터스에 대한 걸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에서는 실행 상태가 아닌 실행 결과를 확인해서 이런 조건 분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는 애쉬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나 아니면 그런 노하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테스트 코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QA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셋업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하는 과정을 기다리기까지 이런 QA가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처리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작업이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도 반드시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 아이템, 리더, 라이터, 프로세서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해서 내부 로직을 검증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통합 테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배치 테스트 코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잡 익스큐션과 스텝 익스큐션을 가지고서 이 배치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그 실행 상태와 결과를 확인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도구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많이 사용했었다고 하고 지금도 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크롬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 있는 작업 스케줄러이고 그리고 스프링 MVC와 API 콜로 그 배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배치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플리케이트 되었고 허츠랑 어드민 조합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허츠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이고 이거 그 스케줄링을 관리하는 어드민 페이지를 직접 그 구현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조율두님의 우아한 배치 세미나에서 본 건데 보통 CI 툴을 이용해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젠킨스를 그때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젠킨스의 장점은 슬랙이나 이메일 등과 연동해가지고 실행 결과를 받아보기 쉽고요. 그리고 실행 이력이나 로그 관리 또한 자동으로 그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나 스케줄링, 또 수동 실행 같은 다양한 그 실행 방법을 제공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배치 잡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공통 설정을 관리하기 쉽다는 건데요. 그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그
그 프로그램 파라미터를 넣어줘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잡이 여러 개 정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 설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젠킨스를 이용한다면 글로벌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이런 공통 설정을 쉽게 주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던 게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런 여러 개의 잡을 순차적으로 사용자가 그 설계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텝을 조건 분기를 이용해서 정의한 걸 보여드렸는데 보통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잡을 실행하는 방법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잡 내부에 스텝을 여러 개 설계하는 것보다 잡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유지 보수에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뭐 이런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을 만약에 구현하게 된다면은 청크 최적화에 대한 문제를 항상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설계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청크 단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배치 작업을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성하는 경우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배치 작업이 다른 배치 작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 배치에서는 그 청크 사이즈만큼 메모리에 데이터를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배치 작업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줄어들 수 있어서 다양한 경우를 테스트해 보시고 최적화를 한 청크 사이즈를 직접 찾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요약을 해보자면 배치 애플리케이션의 절대적인 목적은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리고 배치와 스케줄링의 차이를 이해해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스케줄링은 보통 배치의 보완제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은 잡 런처, 잡 스텝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스프링 배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좀 개발자가 설계한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배치가 필요하실 때 좀 더 인센티브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